이 당시 공민왕 사후입니다. 공민왕이 죽은 이후에 고려에 있었던 주요 세력들을 갖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여전히 권력 잡고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누구? 권세종. 권세종이 있고요. 두 번째, 권세종과 대적한 애들이 있죠. 신진사대부 있습니다. 그런데 신진사대부가 둘로 나뉩니다. 비교적 즉 온건했었던 애들, 온건파라는 수식어가 붙는 신진사대부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급진파 또는 혁명파 또는 뭐 개혁파라고 불리는 어쨌든 바꾼다는 뜻의 신진사대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오리지널 충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흥무인 세력들이 있습니다. 새롭게 등장한 세력들, 신흥무인 세력 되겠는데요. 대표주자, 이성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흔히 착각하시는 거, 이성계는 신진사대부가 아닙니다. 자, 신진사대부란 기본적으로 뭘 공부해야 된다? 성리학 공부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성계 공부한 적 없습니다. 성리학 공부한 적 없어요. 이 아저씨 그냥 무인 세력입니다. 다섯 번째, 고려의 무인 세력 있습니다. 최영 아저씨 나옵니다. 일단 권력은 현재 누가 잡고 있다? 권문세종이 잡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 권문세종들이 권력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넷이 대항해서 싸우는 그림이 첫 번째로 나옵니다. 그리고 결국 이 넷은 힘을 합쳐서 권문세종들을 몰아내게 성공하는데요. 거기에는 사실 대외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명나라가 건국됩니다. 중국 땅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명나라 입장에서 고려는 어떤 나라일까? 우리 편일까? 아니면 나쁜 놈들일까? 왠지 고려는 원의 지배를 받았으니까 아! 얘들 원의 지배를 당했었지? 원나라의 강감이 클 거야. 그럼 우리 편이겠네?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여전히 고려의 지배층은 누구다? 권문세종입니다. 원나라와 친했던 애들이죠. 이쁘게 보일 리가 없어요. 그래서 명나라는 조선 고려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으로 접근합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요구하는 것들 일단은 우리를 황제로 모셔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공물 바칠 것을 요구를 하게 되죠. 자기네들을 본격적으로 하는 게 섬기란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든다고 슬슬 트집을 잡기 시작합니다. 그때 등장하는 사람이 이 당시 권문세종을 이끌던 사람 이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드라마에 등장하셔서 굉장히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을 보여줬던 이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계속해서 트집을 잡습니다. 야, 니네는 성을 보낸다면서 보낸 게 왜 있다겠냐? 왜 좋은 거 안 보내고 나쁜 걸로 보내보내냐?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인임을 압박해 갑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에 힘입어서 결국 나머지 4명의 애들이 권문세족들을 몰아내고서 최소한 권문세족들을 정리해서 몰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1단계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고려의 주도권을 잡은 건 누구였냐? 최영입니다. 최영 아저씨가 무인 세력으로서 군사권을 바탕으로 해서 사실상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물론 이쪽에서 안쪽에 정치적인 권력을 잡은 애들도 있었지만은 군사력이 짱이에요. 그래서 최영을 대적할 자가 없었는데 명나라 입장에서는 여전히 고려를 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무리한 요구들을 해오기 시작합니다. 고려에서는 명나라한테 잘 보이자라는 입장에서 이인임도 쳐내버렸습니다만은 그런 것도 소용없었습니다. 그래서 명이 이 당시에 굉장히 무시무시한 요구를 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명나라에게 했던 요구는 뭐냐면요. 철령 이북의 땅을 요구합니다. 철령 이북 쓰일 때가 없죠. 이때 쓰입니다. 어디라고? 쌍성 중앙에 있었던 지역입니다. 명나라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원나라를 이어받았다. 그리고 천령이국의 땅은 쌍성중간부 지역은 옛날에 원나라가 다스리던 땅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다스리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려 입장에서 아니 원래 우리 땅이었는데요 라고 얘기하고 싶겠죠? 그런 건 소용없습니다. 일단 수집이 잡혔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최영을 중심으로 한 그 당시 지배층은 어떻게 받아가느냐. 이 아저씨의 컨셉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정말 무인입니다. 고려에 충성하는 무인입니다. 자, 군인으로서 고려를 위협하는 세력이 있다. 어떻게 하겠니? 싸워야겠죠? 그래서 싸우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최영을 중심으로
명나라 어차피 생긴 지 얼마 안 된 놈들이다라고 하면서 싸우자라고 되게요. 그래서 요동정벌을 주장합니다. 철령이국당의 요구에 대한 고려의 반응입니다. 그리고 연기에 대해서 반대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성계입니다. 이성계는 일명 사불가론이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반대하는 거예요. 네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것은 노동정벌은 마땅치 않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고려는 작은 나라다. 큰 나라, 명나라를 쓰는 것은 옳지 않다. 두 번째, 지금 전쟁할 연시가 여름철이라서 여름철에는 우리 민족의 주무기인 활을 제대로 쓸 수 없고 그리고 이제 전염병이 올 것이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동을 공격하게 되면은 우리 계속해서 남쪽에서 외부가 쳐들어오는 길이다. 외부가 남쪽에서 쌩지랄을 할지 모른다. 라는 것들. 이런 네 가지 이유를 들면서 요동정벌을 반대합니다. 그러나 취해부께서는 얘기하십니다. 야, 닥치고 가. 그리고 이성계한테 모든 군대를 주고 보냅니다. 그리고 이성계는 가다가 돌아오게 되지요. 미화 통계군입니다. 최영은 가라 했지만 이성계는 돌아왔습니다. 사실 최영이 사령관이고 이성계는 부하였죠. 자, 부하가 사령관의 명령을 거역했어요. 어떤 놈이니? 반역자죠. 그럼 어떻게 하겠니? 죽여버려야겠죠. 근데 문제는 요동정벌이라는 건 거대한 작업이기 때문에 이걸 추진하기 위해서 최영은 고려 안에 있는 모든 군대를 거의 탈탈 털어서 이성계한테 줬습니다. 피할 군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성계가 군대를 되돌려왔을 때 막을 수가 없었고 결국 이제 최영 아저씨 붙잡혀서 귀양 가신 다음에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면서 생애를 마감하십니다. 그래서 최영 장군이 돌아가실 때 마을을 남겼다고 하죠. 나는 평생에 살면서 남한테 해를 끼친 적이 없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내가 해를 끼쳤다면 그 해를 끼친 숫자만큼 내 무덤엔 풀이 날 것이다. 그리고 최영 장군의 무덤에는 풀이 하나도 나지 않아서 시뻘건 색깔이 그대로 유지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영 장군의 무덤은 빨간 무덤 적군이라고 보인대요. 여러분들이 이 상황에 대해 고수하게 그래서 최영 장군은 그렇게 가셨고요. 결국 이제 누가 남았니? 검은 세력도 갔죠. 그 다음에 최영 장군도 갔죠. 신흥문의 세력과 이제 신진사대군이 남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위화도의 군이 가지는 의미는 뭐냐면요. 이성계의 그리고 그 친구들의 정치 권력 장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화도의 군이 가지는 의미입니다. 자, 정치 권력 장악했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 경제 권력도 장악해야겠죠. 그래서 경제 개혁을 시도합니다. 과정법 실시를 추진합니다. 우리가 아직 안 배웠는데요. 고려시대 관리들한테 월급 주던 제도가 있습니다. 전식과라는 제도입니다. 수조권 나눠주는 거예요, 역시. 전식과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그거에 의해서 검은 세력들이 몽땅 땅을 나눠먹고 있다 보니까, 심지어 국가에 세금도 안 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많다. 검은 세력들의 경제적 기반들 다 없애버려야 된다라고 하면서 모든 신하들한테도 군신들한테 땅 나눠주는 것을 리셋하는 겁니다. 일단 모든 땅을 국가가 다 회수한 다음에 새로운 기준에 의해서 나눠주는 게 이 과정법 실시의 가장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러면은 실시하게 되면 검은 세력들은 어떻게 될까? 지금까지 갖고 있던 땅 몽땅 다 뺏기겠죠? 그리고 실시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새로운 기준에 의해서 새로운 땅을 많이 갖게 될 겁니다. 이런 방법으로 두 번째 단계에 경제 권력까지 장악합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 신진사대군과 분열하기도 해요. 사실 그 전까지 신진사대군은 하나로 오다가 이걸 계기로 해서 둘로 분열합니다. 비교적 과정법 실시에 대해서 호의적이었던 사람들, 찬성했던 사람들이 이제 급진파 신진사대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아니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 뭐 이렇게 다 뒤집냐. 살살 뒤집자. 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말 그대로 온건파 신진사대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건파 신진사대부는 결국 고려라는 나라의 체제를 유지하고자 했던 사람들이고요. 급진파는 조선 건국파자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겠죠. 대표자들 하나씩 뽑겠습니다. 온건파는 역시 충신의 상신 정동진 아저씨가 있고 급진파 신진사대부 정도전이라는 아저씨가 있습니다. 유독 정씨가 많네요. 자,
그리고 결국 과점법 실시 이후에 최후의 방해자였던 정몽주까지 제거한 이후 정몽주는 그래서 고려의 상징으로서 이야기됩니다. 실제로 정몽주가 이제 이성계의 아들한테 도끼로 맞아 죽은 이후에 세 달 만에 고려의 마지막 왕이었던 동양왕은 이성계한테 왕위를 물려주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왕위를 물려받은 이성계는 세 달 만에 나라 이름을 고려에서 조선이라고 바꾸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고려 망하고 새로운 나라 조선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 조선 건국 과정이고요. 일단 책에서 시험 보는 부분 정리하면서 그 다음에 작소를 좀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자, 두 번째 나라부터 보시면 되겠죠. 힘든 상황이에요. 홍건적과 외부가 고려에 침입하면서 국토가 황폐화되는데 이걸 격퇴하는 과정에서 최영과 이성계 등의 신흥부인 세력이 성장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신진사대와 손잡고 권문세족을 정비해서 축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웅건파와 귀진파로 분열합니다. 다수의 신진사대국, 사실 이쪽이 더 많아요. 고려왕조의 틀을 유지하며 점진적으로 개혁할 것을 주장을 했었고 그리고 반대에 있습니다. 자, 일단은 명나라가 철령 이국의 땅을 요구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최영은 이성계 등을 시켜서 요동정벌을 단행합니다. 그러나 이성계는 위화도, 압록강 한가운데 있는 섬이에요. 한강 한가운데도 섬이 있죠. 여의도처럼. 그런 섬이 이제 압록강에 있는 섬이 위화도라고 보시면 돼요. 위화도에서 회군해서 최영을 제거하고 우왕과 창왕을 잇따라 폐위한 뒤 동양왕을 세웁니다. 급진파 사대과 이성계는 전제개혁을 단행해서 토지제도개혁이에요. 전자는 밭전자입니다. 권문세족과 온건파 사대부의 경제기반 약화시키고요. 그리고 결국 이성계를 국왕으로 추대하면서 고려왕조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건국하게 됩니다. 이것이 1392년의 일입니다. 자, 그래서 줄거리는 이거죠. 레이시선님을 앞세워서 권문세족 몰아냈다. 그 다음에 이제 철령 이국당 요구에 대해서 최영 요동정벌을 추진했고 이성계는 사불가론을 바탕으로 반대했었다. 그리고 결국 이성계는 위화도를 해군하면서 정치권력을 장악하고 그 이후에 이제 과전법 실시하면서 경제권력까지 장악하고 자연스럽게 조선 건국으로 이어졌다라는 게 이제 줄거리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범위가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